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하고 이코노믹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 교수고요. 국제거래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예능 힐링 방송이지만 이렇게 주식 분석도 가끔 합니다. 주식은 참고만 하시고요. 예.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예, 제가 오늘 자 밖에 나갔다가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네, 머리를 깎았고요. 자, 새로운 모습에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예, 저 맞습니다. 방 교수 맞고요. 예, 이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투리 마을 미국 투자 스토리고요. 자, 오늘 장 정리하고요. 오늘 테슬라 얘기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장잘 끝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 아침에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16% 떨어진 걸로 끝났고요. 잘 끝났고요. 나스닥도 아침에 1% 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0.38% 떨어진 걸로, 예, 잘 끝냈고요. 아주 약보합으로 끝냈고요. 자, 러셀도 플러스로 끝냈습니다. 러셀 마이너스였는데, 러셀, 예, 플러스, 보시다시피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지금 4시 현재입니다. 4시 2분이고요. 예, 0.07로 예, 올라간 걸로 끝냈네요. 예, 잘 끝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어요. 중소형 성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대형주는 오히려 좀 빠진 거고요. 자, 빅스지수 제가 아침에 유심하게 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하고 나서 약간 예, 출렁거렸죠. 예, 20점 한 40에서 시작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예, 뭐 크게 이렇게 변동성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쯤 12시 가까이 되니까 21.49 이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뭐 다시 뭐 21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예 20대로 다시 떨어졌고요. 20대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간 듯 하더니 결국 끝날 때는 20.11로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스지수 아침에 예 유심하게 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고요. 21도 한두번 정도밖에 안 뚫은 것 같고 예 아무튼 자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되게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출렁거린 게 조금 출렁거린 게 있는데 좀 안정되게 간것 같습니다. 예, 저 나스닥도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게 아니라 자 13,400에서 13,300, 저 268까지 예 잠깐 좀요 정도에서 출렁거렸고요. 예, 너무 뭐 급격하게 막 떨어진다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출렁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13,379로 잘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올랐고요. 예, 오늘은 조금 떨어졌는데 예 그렇게 심하게 뭐 이익 실현을 한다던가 심하게 떨어뜨린다든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핀예 핀비즈로 보시면 알겠지만 예 핀비즈 자 맵을 보시면 아까는 이맵 자체가 오른쪽 아래 보시는 맵 자체가 거의 다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존도 플러스로 반등했고 구글도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예, 헬스케어랑 파이낸셜 쪽도 플러스로 바뀌었고 에너지도 플러스로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제일 빨간 게 제일 많이 떨어진 건데 테슬라만 지금 3% 떨어졌고요. 예, 그 외에는 뭐 대부분 애플도 마이너스 1.32%, 마이크로소프트 1.42%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잘 이렇게 끝내줘서 다행인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예, 전기차 스마트카 쪽에서는, 전기차 스마트카 쪽에서는 라이드가 14.59% 올랐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대요. 예, 5월 24일날 하고, 라이드 위크라 그래서, 뭐, 특별한 날을 뭐, 기획을 했나 봐요. 예, 그것 때문에 14.59% 올라갔고요. 자, 피스커가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직 발표 안 났고요. 예, 그 다음에 카누도 실적 발표 나오는데 아직은 안난것 같고. 자, 곧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제가 뭐 내일 아침에 더 알려드리겠는데, 일단 피스커는 자, 샤프랑 같이 파트너십을 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네요. 예,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자, 6.86%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니콜라도 많이 올랐고요. 예, ACTG 프로테라도 많이 6.80% 올랐고, 그 카누도 예, 3.83% 올랐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아직 안 났나요? 자, 2.65%인데, 1쿼터 어닝 발표가 난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 자, 요거 발표 난 다음에 떨어지지가 않았나 보네요. 예, 발표가 났습니다. 예, 발표가 났네요. 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제가 당장은 얘기를 뭐 에비타 나왔고 캐시가 자641 밀리언 달러가 있다고 나왔고요. 여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갭넷 로스가 15 밀리언 달러 정도 손해가 났고요. 어저스티드 이비타는 약간 손해가 났습니다. 순수익은 못 냈고 이제 손해가 이제 마이너스 49 밀리언 달러가 나온 것 같고 뭐그 외에는 뭐이 정도로 발표를 했네요. 예,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자, 장 끝나고 1.99%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예, 자, 오늘 뭐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오늘 니오도 좀 올라갔고요.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1.90% 올라갔고요. 샤오팡도 1.63% 올라갔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히려 오늘 자 2% 정도 빠졌습니다. 576불선 예 지켜줬습니다. 579불이 저항선이었는데 약간만 뚫렸습니다. 다행히 약간만 뚫려서 5불 76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까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는데 잘 방어했고요. 자 테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박슬라이시 오늘 8%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누보도 5% 정도 올라갔고 루미나도 4% 올라가고요. 예 AI도 2.42% 올라갔네요. 팔란티어도 1.99% 올라갔고 예 다들 잘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자 아까는 잠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예 다시 올라왔네요. 다행입니다. 자 오픈도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다시 1.25% 올라서 예잘 끝냈고요. 그 다음에 나노 디멘션도 오늘은 예 1% 올랐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다시 예 양전을 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스퀘어가 오늘 예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오늘 떨어지다 보니까 스퀘어가 많이 떨어졌고요. 어펌도 오늘은 6.29% 떨어졌습니다. 자 어펌은 요즘 안 좋네요. 예 실적 발표 후에 좀안 좋습니다. 자 증강현실 쪽에서 보시면은 자저 로블록스 오늘 8.32% 올랐습니다. 예 저번에 한주살때좀더살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많이 올랐습니다. 8.32% 올라가고 실적이 잘 나왔죠. 마이크로비전도 오늘 7.7%는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코핀도 3% 올라갔고 자 이매진도 3% 올라갔습니다. 이멀전 2% 올라갔고요. 예 아까는 다들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다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비직스도 아까는 거의 뭐 2% 3%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예, 앱셀라라 7% 올라갔고요. T2도 6% 올라가고 캘릭스도 6%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모츠도 5.74% 덤텍도 4.79% 좀도 4.68% 올랐네요. 예, 좀도 아까 많이 올랐다가 한 1, 2% 떨어지더니 다시 올랐네요. 예, 다행입니다. 예, 아이소레이드 3.74% 빙고도 4% 올랐네요. 예, 잘 올랐습니다. 예, 자, 아식스도 3% 올랐고요. 자, 오늘 예, 바이오 쪽도 좋았네요. 예,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오늘 크리스퍼도 올랐고, 자, 인텔리아도 아까 오른 걸로 봤는데, 자, 인텔리아 예,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아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자,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빔테라페릭이고요. 텔레닥도 오늘 1.66% 조금 떨어졌습니다. AGTC 이제 곧 실적 발표 나오는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죠? 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네요. 자, AGTC가 실적 발표가 났는데 보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실적 발표 했네 한것 같습니다. 예, 아니네요. 아직 안 나왔네요. 예, 4시 반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요. 제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자, 뭐 4시 5분인데 왜 아직 안 나왔을까요? 예, 이때쯤이면 보통 나오는데, 예, 아직 안 나왔네요. 예, 나왔나? 아직 안 나온 거 같죠? 예, 나왔네요. 예, 나왔습니다. 자, 2021년 3월 30일까지 레비뉴는 아직 없습니다. 예, 레비뉴가 아예 없고요. 예, 아직 약이 개발이 안 됐고, 지금 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자, there was no revenue in 3 months. 자, 레비뉴는 없고, 그 다음에, 예, 2020년 3월 30일이 끝나는 동안, 예, 9개월 동안 2포인트 5밀리언 달러는 벌긴 했습니다. 2포인트 5밀리언 달러를 벌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R&D 비용을 얼마나 썼냐가 중요한데 예뭐어 지난 3개월 동안 11밀리언 달러를 썼다 그러고요. 돈을 많이 씁니다. 1100만 달러 썼고 예 9개월 동안 34밀리언 달러의 R&D 비용을 썼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다른 비용들도 많이 썼다고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넷 로스가 전체적으로 얼마냐고 보면은 예, 3개월 동안 예, 40 밀리언 달러 손해를 봤고요. 예, 1,400만 달러. 예, 45 밀리언 달러. 자, 9개월 동안 손해를 봤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예,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일단은 수익이 없는 기업이니까 예, 일단은 뭐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거의 뭐 반응이 없네요. 예, 1% 정도 떨어진 걸로 예, 끝났습니다. 자, AGTC 이렇게 예, 실적 발표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자, 바이오 쪽에서 AGTC 나왔고 실적 발표. 예, 그다음에 예. 예, 드론 쪽에서, 자, 이왕 오늘 조금 올랐고요. 자, 아까는 거의 다 마이너스였는데, 고프로가 다시 양전했네요. 아까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에이지글은 뭐, 예, 실적 발표 나왔다고 제가, 발표 드렸죠. EPS가 많이 떨어졌고요. 레비뉴는 작년 동기, 같은 분기 대비해서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예, 수익은 1.6 밀리언 달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0.03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0.50으로 굉장히 큰 차이로 EPS가 떨어졌고요. 자, 근데 작년 같은 분기에 39만 1천만 불밖에 못 벌었는데 지금 1.7 밀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GA글은 자, 오늘 한3% 정도 빠졌는데 워낙에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지 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3% 정도만 빠졌고요. 그래도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 굉장히 그쵸, 고무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예, 드론은 그렇고요. 에너지 쪽에 자, 에너지 쪽에 지보고 예, 어제 제가 분석 동영상 만들어 드렸는데 15%나 올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살수 없습니다. 저는 예, 없고요. 어제 분석 동영상 만들자마자 15%가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제가 따라가기엔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블 때 사고 싶었는데 자, 차지 포인트 4.72% 올라갔고요. 자, AQMZ도 3% 올라갔습니다. 그렇고 자, 오늘 뭐, 저, 액시가 1% 올라간 거 빼고는 뭐, 전체적으로, 예, 제 퇴직연금도 2.14% 올라갔네요. QCJRAX 얘기 드린 것도, 자, 2% 정도 오늘, 예, 올라갔고요. 아, 이거 어제가 올라간 거구나. 예. 그날 말에 하니까, 예, 금요일에 올라갔네요. 금요일에 올라갔고, 오늘은 좀 빠질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예, 이렇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올라갔고, 예, 바바도 좀 올라갔고, 줌도 조금 올라갔고, JP모건도 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특별한 뭐더 소식은 없고, 테슬라 소식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테슬라가 오늘 576불로 잘 끝냈는데 뭐장 끝나고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79불이 예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조금 벗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559불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라와줘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자 비코인 문제 때문에 지금 비코인을 팔았냐 안 팔았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참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비코인 결제를 안 받는 건 좋은 거고 다른 걸로 결제를 도지코인 같은 걸로 다른 걸로 결제를 받을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비코인 안 받는 거 저는 환영을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579불 정도 예가 200일 이동 평균선 저항선이었는데 그걸 뚫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RSI가 지금 33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가장 바닥이 30 정도였죠. 33까지 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예, 테슬라가 바닥이 아닌가 싶고요.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관들이 이제는 뭐 사기 참 좋은 가격까지 떨어졌다고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게리 블랙 트위터를 잠깐 봤는데요. 게리 블랙도 테슬라 블리딩 will stop when 자, management changes the narrative from Mr. 2 billion crypto bad to Tesla's EV business.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멈
멈출 거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운영진이 경영진이 자 너레이티브를 2빌리언 크립토에 지금 투자하는 대신에 오히려 테슬라의 일렉트릭 비클 이 전기차 비즈니스에 좀 투자를 해준다면은 자 상황은 많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레이티브 그런 얘기를 스토리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sells is a bitcoin을 팔고 reinvest 2빌리언을 새로운 공장이나 인디아에 있는 새로운 공장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자 테슬라가 goes higher 더 올라갈 거라고 자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 게리 블랙의 트위터는 읽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를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주주니까요. 자 이 쿼터 자 continue to move higher. 예, 계속 올라갈 거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듯이, 예, 긍정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제가 뭐, 여기서 더 볼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오늘 또 뭐, 그래도, 예, 악재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13K 파일링을 했어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오늘 뭘 가지고 있나, 뭘, 예, 어디에 롱 포지션, 풀 포지션, 예,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었는데, 자, 그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예상했던 마이클 버리가 예 530 million bet against 테슬라에 대해서 거의 뭐 0.5조 정도 예 5억 3천만 달러 10억 100억 5,300억 원 정도로 예 테슬라의 bet against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s long puts against 800,000 shares of Tesla worth 534 million by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according to filing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자 그렇습니다. 자 아주 장기로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합니다. 푸시 예 숏 포지션입니다. 자 옵션이죠. 예 어 자 그 다음에 80만 주나 예 그 진짜 많습니다. 자 거의 뭐 0.5조 정도를 예 어 슈퍼 자 오늘 13K 헤지펀드들을 자기 포지션을 예 공개하는 예 그런 날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쿼터 끝에니까 한 3월 말쯤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by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예 1쿼터 말 3월 말쯤에 이렇게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합니다. 예 그때 많이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 내렸는데 자 Buddy was one of the first investors to call and profit from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뭐 이런 사람이었고요. 자, 뭐 서프라임 모기지 레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라 그러고 Buddy previously mentioned in a Twitter that Tesla's reliance on regulatory credits to generate profit is also impediment to the company's long-term prospects. 자, 뭐 기존에도 예, 옛날에도 테슬라에 대해서 숏 포지션 예, 잡았다고 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자, regulatory credit 자, 크레딧 탄소 배출권 크레딧으로 예, 수익을 내는 게 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 뭐 그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기사가 바로 났습니다. 자 오늘 자 숏 포지션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헤지펀드들이 다양하게 뭐 숏 포지션 잡은 거 봤는데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인 뭐 헤지펀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었는데 뭐 디퍼 커런트 인베스먼트 그룹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팔았죠. 예 테슬라가 자 테슬라를 21% 정도 예 뺐고요. 예 뭐 다른 것도 뺐는데 뭐 이 펀드에서는 헤지펀드에서는 오히려 QQQ를 더 사고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21%나 자 뭐 1조 원 이상 되는 이 펀드죠. 예 지금 5조 원 되네요. 예 5조 원 이상 되는 이 펀드에서 테슬라를 21%나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제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예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240개의 기관이 되는 것 같아요. 240개의 기관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5월 17일 오늘 공개가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오늘 5월 17일 엄청나게 많이 공개됐죠. 5월 17일 13F 파일링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빨간 게 예 그 숏 포지션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지금 뭐 알지셀리 어드바이저리라든지 로닛이라든지 핀트러스트라든지 뭐
그린베이라든지 에슬랏 뭐 요런 회사들이 무어 캐피탈도 좀큰 회사고 그래서 요런 회사들이 취업 포지션을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월 31일까지니까요. 취업 포지션을 청산한 기업들도 있고 오히려 2월 말 아마 3월 말에 그때 두번 정도 크게 떨어졌었죠. 그때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아마 다 청산을 한것 같고요. 오히려 새롭게 숏 포지션을 잡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G&E 파트너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새롭게 원래 풋 포지션을 잡았던 기관들이 아니라 C1 에셋 매니지먼트 이렇게 새롭게 기관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숏 포지션을 잡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숏 포지션을 청산한 기업이 더 많아요. 5월 17일 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4일 거까지 내려왔는데 새롭게 풋 포지션을 잡은 것보다도 새롭게 풋 포지션을 없앤 청산한 기업이 더 많다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약간 고무적인 것 같고요. 오늘 것까지 아마 마켓빗은 업데이트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원쿼터에 보시면은 정말 숏 포지션을 잡고 109조나 팔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옛날에 90조였는데 109조까지 팔았습니다. 3월 말까지 정말 엄청나게 숏 포지션을 잡고 팔아낸 것 같고요. 그동안 조금 약간 테슬라가 회복을 좀 했지 않습니까? 770불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2쿼터에는 좀한 19조 정도 팔았고 그래서 1쿼터보다는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5조 정도 오히려 기관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은 중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109조 정도는 아니고 진짜 19조만 팔았으니까 아직 100조 원 정도 뭐 이렇게 사고 팔고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기관들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5월 17일 것까지 됐네요. 아까도 봤듯이 에드몬드 이런 데는 오히려 샀고요. 타이터스도 샀고, 에이타투도 샀고, 53%나 증가했습니다. 프라이스 로우라는 데도 3.9% 샀고, 오히려 판 곳들도 있긴 한데, 지금, 이번 쿼터 업데이트가 5월 17일까지 쫙 됐네요.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 것이 5월 17일날 정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 곳도 있고, 산 곳도 많은데, 지금 이 쿼터 보면은, 지금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때만큼 팔진 않았고요. 19조 정도만 팔았네요. 이게 5월 17일 오늘까지의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13K 공지로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마이클 버리도 숏포지션을 잡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숏포지션을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쿼터부터는 조금 희망적이다. 가격이 지금 좋은 가격대로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캐시우드가 아크가 일란 머스크가 비코인에 대해서 이번에 비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캐시우드가 잘 하려면 캐시우드가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비코인 시장을 자꾸 밀면은 비코인 쪽에 돈이 들어가면 주식시장 안 좋고 본인 주식들에도 좀 영향을 좋게 미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캐시우드가 오늘 아무튼 테슬라 와저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렇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의 생각 자체는 환경적인 문제가 크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한 지역에서도 비코인 생산을 하는데 수력발전을 통해서 수력발전에서 남은 에너지를 통해서 비코인을 생산한다고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비코인 쪽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어떤 데서는 풍력발전을 돌리고 수력발전 하지만 급격하게 전기가 필요한 경우엔 결국 화력발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캐시우드가 비코인 마이닝이 괜찮은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게 이렇게 통일된 의견은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비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튼 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아무튼 오늘 비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코인 시장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비코인 시장 오늘 44,000불로 2%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예, 카르다노가 좀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에더리움하고 카르다노는 다시 조금씩 올라가 아니, 거의 보합이네요. 예, 에더리움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예, 4천 몇백 불까지 올라갔다 3,400 불이고 도치코인도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2% 정도 떨어졌네요. 예, 49센트로 끝났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가 박냐 안 박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좋은 주춤 타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 오늘도 580불 선을 약간 깨긴 했지만 뭐더 깨질 수도 있겠죠. 예, 뭐 내일 또 시장 상황을 봐줘야 되는데 정말 RSI도 거의 바닥이고요. 33밖에 안 되고 맥드라인은 어차피 예, 테슬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꺾이기 시작할 것 같고 볼륨 자체도 거의 지금 3천만 주 이상 되잖아요. 자, 그 이전에는 2천만 주, 3천만 주 볼륨이 적었을 때도 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근데 지금 볼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무튼 헤지펀드들이 이제는 딥 바잉 찬스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씩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숏 포지션이 좀 높긴 합니다. 예, 아까 예, 뭐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아무튼 숏 포지션이 지금은 약간 높은 편이에요. 20% 정도 되는데 옛날엔 6%, 7%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숏 포지션이 한 7% 정도 되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자, 아직은 뭐 크게 그렇게 뭐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추매하기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같이 560불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예, 아까 559불까지 내려갔죠. 예, 그래서 550불 근처에 내려오면 정말 좋은 줍줍 타이밍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0일선 아래에서 사면은 예, 좋은 가격인 것 같고요. 예, 넘어가면은 또뭐 올라가겠죠. 일단은 침 문제랑 공급 문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자, 여름까지 이침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급 문제도 해결되고 뭐 중국에서의 판매도 조금 더 늘어나고 예, 공장들도 이제 오픈하고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 세미 트럭도 나오고 이러면 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예,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목표가 아직 그대로입니다. 840불에서 1000불. 자, 아무튼 여러분 권투하시고요. 자, 오늘 뭐 테슬라 주식 조금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한국에서는 좋은 화요일 잘 시작하십시오. 기쁜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빠이빠이! 갑니다.